리포터 정혜진 씨가 찾은 곳은 책도 볼 수 있고 커피도 마실 수 있는 북카페입니다. 여기에 직접 커피 만드는 법도 배울 수 있다는데요. 제가 처음 만든 카페라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너무 맛있어요. 모양도 예쁜데 맛도 너무 좋아요. 제가 만들어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제 마음입니다. 요즘 바리스타를 꿈꾸는 분들 많으시죠? 바로 바리스타를 양성하는 특별한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점심시간이면 줄을 선다는 한 커피숍. 오송에서 커피 제일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커피는 진해야 맛있는데 여기 커피는 되게 가격 대비 진해서 되게 맛있습니다. 커피를 만드는 이곳 주방 분위기 여느 커피숍과 다르지 않아 보이는데요. 아메리카노 두 개, 포도주스 하나요? 딱 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카페를 사회적 기업이 운영한다는 점, 그리고 여기 커피를 마시면 좋은 일자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음료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발음이 약간 특이하셔서 그런데 어느 나라에서 오신 거세요? 전 일본 사람입니다. 아, 일본에서 오셨어요? 네. 일본에서 오셨는데 어떻게 여기 커피숍에서 일을 하게 되신 거예요? 30년 가까이 전에 한국 사람하고 결혼해서 한국에 왔는데요. 일본 간사 같은 걸 먼저 했어요. 그 다음에 커피가 너무 좋아해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힘들지만 제 꿈을 위해서 배울 과정이라 생각해서 좋습니다. 꿈을 가지셨다고 들었어요. 네. 최종 목표, 꿈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남아의 커피숍 차리는 게 목표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간을 만드시자 하는 결정은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네. 저희가 장애인 복지 사업을 해오면서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 분들이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단순한 업무보다는 전문적이고 그리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능동적으로 하는 모습들을 사회에 알렸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과 결혼 이주 여성들에게 일하는 즐거움을 제공하는 이 사회적 기업은 지난 2012년 주식회사로 시작해 2015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았습니다. 현재는 장애인 보호 작업장, 커피 공방, 커피숍으로 사업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기계 소리부터 시작해서 위생복을 갖춰 입은 분들까지 여기 공장 같기도 한데요. 여기 뭐 하는 곳인가요? 장애인분 30여 명이 이곳에서 커피를 로스팅하고 더치 커피를 추출해서 포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카페에서는 직접 원두를 로스팅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희가 생산시설을 갖춘 이유는 소비자분들에게 더 신선하고 맛있는 커피를 개발하고 그분들에게 더 선호하는 그런 커피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 기업 카페가 성공가도를 달릴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바로 커피 맛! 좋은 원두를 들여와 매일매일 로스팅하고 직접 운영하는 커피 전문점 세 곳에서 판매하고 있는데요. 좋은 품질의 커피도 제공하고 생산 원가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로스팅이 다 된 커피를 식히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향기 한번 맡아볼게요. 고소한 향이 입안 가득 퍼지는 것 같아요. 이곳 더치커피는 특히 인기가 많은데요. 초종 광천수와 특별한 커피 추출 기계로 만들어 신선한 커피 맛이 납니다. 제가 아는 더치커피는 이렇게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는 그런 기계는 없나 봐요. 초기에는 저희도 유리병에다가 내렸었는데요. 한여름에 위생성이 문제가 돼서 이렇게 살균과 냉장을 겸한 기계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이곳에서는 바리스타 교육 사업도 합니다. 장애인과 결혼 이주 여성들뿐만 아니라 청소년, 일반인들도 수강이 가능한데요. 교육생의 상황에 맞게 원데이 클래스에서부터 전문 강좌까지 다양한 형태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야, 이 책을 보니까 굉장히 빼곡하게 필기가 돼 있는데요. 공부 굉장히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어때, 어렵지 않으세요? 어려워 보이긴 한데 선생님이 되게 쉽게 알려주셔서 재밌게 하는 것 같아요. 커피는 어떻게 배우게 되신 거예요? 커피에 원래 좀 관심이 있었는데
집 근처에 아는 커피 공방을 찾다 보니까 커피 공방 알게 돼서 오게 됐어요. 이곳에서 교육을 받고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한 분들이 많을 만큼 높은 합격률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수업은 달달하고 부드러운 커피죠. 카페라떼를 만드는 모습입니다. 여기는 바리스타 수업이 굉장히 한창인 것 같은데 네. 이건 아무나 와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저희 커피 공방은요. 청소년, 대학생, 가정주부를 포함한 누구나 오셔서 언제든지 커피를 배울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근데 이 수업료가 굉장히 비싸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와서 많이들 배우시나 봐요? 외부 교육기관에 비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소수 인원들을 위해 교육을 준비했기 때문에 교육 기회가 많이 제공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커피를 원래 좋아해서 이렇게 배우게 됐는데 여기 선생님께서도 너무 친절하게 재미나게 잘 가르쳐주시고 집에서도 직접 제가 내려서 먹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곳 커피숍에는 도서관이라고 해도 될 만큼 많은 책들이 꽂혀 있는데요. 이것도 사업의 하나라고 합니다. 직업재활교사와 장애인들이 기증된 책을 손질해서 카페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증받은 책을 시민 모두와 공유하는 것입니다. 대표님, 네. 쭉 커피 관련된 일들만 하시는 줄 알았는데 여기 뒤에 보니까 책도 한가득 있네요. 이게 무슨 책들인가요? 시민들께서 이제 책을 기증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받아다가 비치하고 그것을 저렴하게 판매도 하고 또 무상으로 대여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맛이 있는 커피와 책이 함께하는 공간, 소외 계층과 함께 행복을 찾아가는 이 사회적 기업의 내일은 어떤 모습일까요? 앞으로 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사업 영역을 더 확장해 나갈 계획이고요. 우리 직원분들이 희망을 품고 일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치의 가치를 잘 실현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잘 보셨죠? 앞으로도 이 기업이요, 조금 더 단단하고 탄탄한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은 물론 또 사회적 약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길 응원하겠습니다. 한 권의 기부, 한 잔의 커피가 우리 모두를 춤추게 한다는 사회적 기업. 이 기업의 성장이 곧 우리 모두의 발전이 되길 바랍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힘이 되는 카페, 히트다! 히트! 히트!